안녕하세요. 워팅북 TV의 임민입니다. 아따. 더울 줄 알고 잠바를 벗어놓고 올라왔더니 춥네요. 추워. 아, 상당히 쌀쌀한데요. 지금 여기 약간 높은 계곡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 며칠 비가 오도 많은 계곡에 물이 상당히 많네요. 자, 계곡 물소리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는데요. 카메라 꺼낸 김에, 자, 여기는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서 한번 카메라 돌려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자리에서만 찍겠습니다. 그냥 카메라 켰다 갔다 하려면 성가시니까 한번 카메라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아. 자, 이제 여기는 계곡인데요. 물이 이렇게 꽤나 흐르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제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자, 는쟁이 냉이가, 자, 이렇게 꽃이 다 폈습니다. 벌써 꽃이 다 펴가지고 이제 시방을 달고 있고요. 자, 는쟁이 냉이가 많아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이렇게 는쟁이 냉이가 있고, 자, 또 뭘 봐볼까요? 자, 이거 피나물도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 피나물, 자, 이건 독초입니다. 자, 이거는 초라는, 이것도 사약의 원료 독초.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아따, 이제 여기 먹을 것도 있네. 자, 우리의 지장보살이라는 거, 풀솜대. 자, 이거 맛있죠? 이 맛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주린 배를 채워주던 풀솜대. 자, 여긴 또 참치. 자, 참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얼러지. 얼러지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뭐, 완전 나물 배 가지고 있네. 배에 별거 다 있네. 이거는, 이거는 또 뭐야. 하도 많아서. 자, 얼러지가 이렇게 많이 있죠? 요거는, 아이고, 매, 쪽돌이풀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 한번 보자. 자, 쪽돌이풀. 자, 새신이죠? 이거는, 나무는 아닙니다. 약재는 약재지만은 새신이라는 뿌리를 약재로 쓰고 있지만은, 요거는 그냥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벌깨 덩굴. 자, 이제 벌깨 덩굴도 이제 막 덩굴로 이제 자랄라 하고 있고요. 자, 뭐, 이제, 요런 거 뭐, 고추나무나 뭐, 국수나물, 요런 거는 얘기 안 하셔도 이제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또랑을 한번 건너가갖고요. 또랑을 건너봐갖고, 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 다닐 때니. 자, 여기는 꽁의 바람꽃도 이렇게 이제 꽃은 다 지고 잎이 있고요. 야따, 너는 고기에 나 있냐. 야는 또 기가 막히게 나 있네. 나무를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나 있어. 너 멋진 자리 잡았다. 자, 피나물 독초입니다. 자, 또 여기 돼 있네. 파악지치도, 파악지. 아, 도깨비 부채네. 이거 도깨비 부채. 도깨비 부채. 도깨비가, 더울 때 부채지려는 도깨비 부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여긴 삭간나물. 삭간나물. 자, 삭간나물 벌써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요것이 우산나무라고 헷갈린다는 건데, 한번 보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삭간나물은 이 뺑 돌아가면서 잎이 이렇게 있고, 이게 대,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죠? 자, 매끄러우고, 이게 꽃대가 꽃, 위에 딱 해서, 꽃, 그래도 그것도 꽃이라고 이쁘긴 이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초, 이거. 고비는 벌써, 청고비, 풀고비는 다 꽃이 피어버렸고요. 네, 먹고, 못 먹을 거. 자, 또 뭐가 있냐. 오, 얼러지 이파리는 야는 무지하게 크네. 자,
요런 곳이, 요런 거 이제 꽁에 바람꽃은 많이 저기 됐고요. 오, 천남성까지 있네요. 천남성. 천남성 아주. 오, 여기는, 야, 바로, 야, 이거 설명하기 좋게 딱 같이 있네. 자, 보십시오. 이거는 파드등문 나물이 아닌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자, 분명히 참나물이죠. 자, 참나물은 이렇게, 자,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갖고, 자, 이제 진짜 제가 설명을 해마다 드리지만은 또 카메라 켠 김에 설명드리는 게, 자, 참나물 잎하고, 자, 피나물 잎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거의 흡사하죠.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제가 참나물 뜯으라고 가르쳐줬더니 이걸 뜯어서 손에다 쥐어줬더니 나중에 뜯고 확인 뜯어가는 걸 확인해 보니까 이 피나물 잎을 뜯어왔어요. 그다 참 대단하신 게 나는 그 자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자 피나물은 자 이거 같이 꽃이 피어 있는 거는 구분이 100%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눈만 뜨고 있으면 이거는 다 알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 자 아직 꽃이 안 핀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참나물이라고 뜯어요. 분명히 뜯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이 어린 거는 헷갈려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참나물 이 버린 거하고 자 이거 어린 거하고 한번 봐보시죠. 거의 똑같죠. 또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이게 그건지 알고 뜯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피나물은 상당히 독초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은 꺾어 보면은 이제 정신없이 꺾다 보면은 막 확인도 안 하죠. 자 냄새도 맡아보고 사실 해야 되는데 이 딱 꺾어 보면은 바로 이렇게 피 같은 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잎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자 꺾어 보면 이렇게 나오고 또 냄새를 맡아 보면은 냄새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나요. 비릿해. 그러니까 비릿한 냄새라는 거는 이제 잘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자 근데 참나물하고 잎을 진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자 어린잎을 비교해보십시오. 이렇게 어린잎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밑에 떡잎이었죠. 이 떡잎인지 이렇게 했는데 자 꺾으면은 이렇게 피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향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꺾어도 딱 꺾어도 자 피 같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갈증 날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물이 있으니까 갈증 나면은 저 물을 마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물이 없을 지역이 있어요. 물이 없는 때는 항상 여름에 산에 다닐 때는 물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건 주의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한나무는 향기도 기가 막고 이렇게 딱 씹어 먹으면 피나물 만진 손으로 또 자꾸 뜯어 먹으면 이거 향도 기가 막고 맛도 기가 막혀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먹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 참나물은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서 염소도 아니고 이거 먹는데 맛도 기가 막히고 향도 기가 막혀요. 이거 근데 피나물은 비릿합니다. 자,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약간나물하고 우산나물하고 조심해야 되듯이 피나물하고 참나물하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고 긴가민가 하시면은 안 드시면 되고 무조건 하나 뜯어서 딱 뜯어서 야한테는 이제 불쌍하지만 식물한테는 불쌍하지만 딱 뜯어갖고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 나무를 배우실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가 무슨 집이 나오는가 얘에서 하얀 집이 나오는가 피 같은 게 나오는가 뭔가 이런 게 확인해 보시고 드시면은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또 영상 너무 길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한 자리에서 카메라 켠 김에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버팀목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